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효능 상칠나무. 이 나무는 두릅나무의 상류화력 교목이고 한국의 원산지입니다. 꽃나무가 검은색 도료라면 상칠나무는 노란색 도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꽃은 황록색으로 모여 달리고 열매는 10월에 초록색에서 검은색으로 익습니다. 나무껍질에 상처가 나면 노란액이 흘러나오는데 이를 황칠이라고 하여 도료로 사용합니다. 당기능 개선, 당기능 재생, 숙취, 간암, 남성의 정력 증가, 간경화, 당뇨, 기력 보충, 관절염, 우울증 개선, 질병 저항력, 집중력, 스트레스, 혈액순환, 경조지, 뼈와 치아 재생, 중추신경, 자율신경, 호르몬 균형, 오열, 노폐물, 활성산소, 염증 담음, 암, 간장질환, 독제거, 당뇨 개선, 중풍, 호식견의 효과가 있습니다. 산소. 칠의 주성분은 세스키테르펜으로 물, 검, 알코올, 에스테르 등을 함유하고 있다. 황칠 수지액은 풍, 신경마비, 석, 신경통을 제하고 혈액순환의 효능이 뛰어나다. 황칠나무에는 사포린과 타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중성지방을 제거하기 때문에 뇌경색에 효과적입니다. 황칠나무는 7년 이상 자라야 약성이 나오고 뇌경색에는 5컵에서 6컵이나 수시로 3개월 복용하면 걸음이 가볍고 숨쉬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 부작용 내지 주의사항. 황칠나무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섭취하면 혈압이 오르거나 두통 및 속쓰림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황칠나무 요리의 생활화. 모든 요리에 황칠나무 달인물을 사용 가능합니다. 백숙이나 황칠나무 수육, 밥 지을 때 사용하면 밥이 더 차지고 윤기도 흐르고 더 맛있어요. 잡채할 때는 시금치 대신 황칠나뭇잎을 사용. 황칠나뭇잎으로 장아찌를 하면 밥도둑 됩니다. 황칠나무 대표적인 황칠나무 효능 8가지. 1. 혈행 개선. 황칠은 혈액 내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시키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증가시키고 피를 맑게 하여 혈류, 혈압, 동맥, 생리에 이상이 있는 분이 복용하면 효과가 있으며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2. 간 기능 개선. 황칠은 간 기능을 개선하여 숙취 해소, 피로 회복, 각종 해독작용,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을 때 드시면 활력이 생깁니다. 3. 항산화작용. 황칠은 항산화작용이 있어 노화방지, 피부 미백, 주름방지, 각종 질병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4. 경조지, 뼈와 치아 재생. 황치는 뼈와 치아의 재생을 촉진시켜 충치, 치주질환, 골다공증, 관절염에 도움이 되고 조골세포 증식을 도와 어린이 성장을 촉진합니다. 5. 면역력 증진. 황치는 면역세포 생육을 촉진시켜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원인들에 대한 조기 면역체계 및 생체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신경안정. 천년신경안정제 황칠은 신경세포의 생육을 증강시켜 우울증, 스트레스, 짜증,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7. 향균, 항미생물 작용. 황칠은 말라리아균, 병균 또는 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는 균들의
항미생물 활성이 있습니다. 병충해와 공해에 강합니다. 윤. 8. 암세포 증식 억제. 간암, 폐암, 위암, 유방암, 백혈병 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귀여워 개새끼. 너 영상 찍었어? 어. 찍고 있어? 응용 할 거지? 황칠나무차. 물 1리터에 황칠나무 20g을 넣고 약볼에서 1시간 끓여 하루 3~4번씩 한 컵씩 복용합니다. 황칠목은 성질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사포닌이 풍부해서 인삼나무나 별명을 가짐. 탄닌성분 또한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피의 흐름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부인병 치료에 효과적이며 피부질환, 우울증, 불면증 치료에도 쓰입니다. 황칠목은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들과 설비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간기능 등 심혈관 질환. 황칠목격 복용법. 아침 식사 1시간 전 공복에 한 팩, 잠자기 2시간 전에 한 팩. 이리와. 아이고 이쁘다. 앞으로 봐. 앞으로. 개 귀여워.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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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꾸 앉아. 빵꾸 앉아. 앞에 봐. 혀 앞으로 봐. 앞에 앞으로. 앞으로 봐. 앞으로. 줄까? 귀여워. 앙꼬 앉아. 잘 받아 먹는데? 어휴. 잘 받아 먹는데? 됐어, 끝.